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주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은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자,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제 청혼함을 받고 예수님과의 완전한 화합 속에, 화평함 속에, 연합 속에 결혼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성벽이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유방은 망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그가 성벽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의 유방이 망대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망대라고 표현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 잠깐 살펴보겠어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성벽이 되어지고 유방은 망대가 되어졌다고 할 때 망대라는 단어는 믹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믹달이라는 망대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그 망대 말고도 성 또는 꽃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가서 5장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할 때 거기에도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부의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다, 망대 같다 또는 성 같다 이런 이야기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성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 성벽은 성막의 세마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루살렘 성의 성벽, 이 예루살렘 성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어진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에 내가 한 지체,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되지만 또한 그 향기로운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꽃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망대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런데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 망대는 제가 이미 유방은 이미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의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선과 악,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 심판. 그래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라는 얘기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라는 거에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의 분별의 눈을 가진 자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벽으로서 성벽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경계를 말해요. 내가 성벽이 됐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이나 내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 내가 이제 성벽에 이제 나는 의로워져서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안에서 너무나 자유해 기뻐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든 어떤 만족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게서부터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의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철야를 해서 내가 금식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할 것이 내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나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영적인 분별력을 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 내 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 이 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내가 신부가 되어졌다라는 그 이유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이 성벽이 되어지고 유방이 망대와 같이 되어진 자는 화평을 얻은 자 라는 이야기죠. 화평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막힌 담이 뭐예요? 죄의 담. 그 죄의 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그 죄가 막혀 있었죠.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인 거예요.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는 주님과 이제 막힌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헐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화평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주님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합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결혼하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구나라는 이야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내 믿음이 예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당신은 예수님과 화평을 이룬 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예수님과 화평을 이룬 자로 보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 말이에요. 아멘.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걱정, 아니면 어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내게 없어야지만 하나님과 나는 화평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런데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나는 화평을 이룬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육의 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예수님과 함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화평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슬람이 여인이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다른 여자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내 허물을 다
다 아시면서도 그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일을 내어주셔서 완전히 버려지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은혜를 입고 주님과 화평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느냐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이 여인은 지금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주님이 나를 볼 때 네가 바로 이제 내 안에서 나와 화평을 얻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또 내 주위에 이전에는 내 오라비였고 이전에는 내 나와 피를 나는 자들이었지만 내 친척이었고 내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구나 저는 정말 그 샬렘 왕과 혼인의 그 정혼자가 되어서 이제 혼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한 영을 받은 자라면 화평을 서로 이루어서 한 성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성벽이라 또한 다른 사람도 나도 성벽이라 이런 사람은 아 우리가 성벽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지체구나 라고 서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 함께 이 성을 아름답게 세워가자 그러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마음을 되어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화평을 얻은 자라면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참으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자, 겸손은 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상태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겸손이에요. 의로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한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또한 상처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의 눈이 떠져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도 아니하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렇지만 분별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을 때 이르네 일곱 번도 용서해 주라. 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다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성벽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의의 십자가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두 유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 유방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일을 말하고 있나 11절 12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주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을 맡겼고 그 포도원의 열매로부터 솔로몬이 원하는 건 은 천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맺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 하몬이라는 이 뜻은 풍요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땅에 포도원이 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극상 큰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심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 포도 열매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그 안에 유다가 포도나무다. 그 유다족 속에게서 온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속에서 오셔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죠. 그래 그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어떤 한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그 안에 한 족속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족속 극상품 포도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내 안에다 뭐를 심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아멘? 내 안에 심겨졌는데 이 심겨진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알을 섬긴다고 표현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바알 하몬, 풍요의 신.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세워져 있고 그것이 바로 풍요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어딘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레위기를 보면 그 땅 나누는 것을 볼 때 그 땅 나눌 때 성막에서 가까운 곳에 왕들의 밭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과 이 포도원은 구별이 되어져 있죠. 분명히 성막 바깥에 있는 밭이에요. 그래서 왕의 밭과 레위 족속이 갖고 있는 밭은 성막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이제 가진 첫 땅을 갖게끔 그렇게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 바알 하몬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바로 세상 가운데 성막과 분리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땅이다 라고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몸 바깥은 이 세상이다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이 세상 가운데 포도원이 있어요. 자, 그럼 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어디에 거하냐면 바로 성막 가까이에 거하는 자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성벽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아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성벽이지만 또한 내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거하는 자이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자예요. 믿으세요? 그러나 육체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있는 세상의 삶을 표현할 때는 포도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겼다.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바로 주의 종들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의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포도의 그 결실을 열매를 맺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때 은 천을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함인고. 포도원을 맡기고 포도를 소출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가보면 33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돼서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아들을 또 보냅니다. 38절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포도 소출을 바랬더니 포도 소출은 나오지 않고 들포도만 내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소출이 나오게 하려고 했더니 그 상속자를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21장 우리 40절 41절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더니 제대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방인에게 이제 와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포도원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 자는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이 은천 세계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천이라는 의미는 어떤 exactly 천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천은 많은 수를 말하기도 해요. 또는 한 군대 병력의 군병수가 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군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사울왕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구나. 그 죽인 자의 수를 찬양할 때 천천만만 이런 소리가 나오죠. 많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군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때 창세기 20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6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0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 세라가 아비멜렉에게 가서 하마터면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한 거냐면 사단이 한 일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서워한 건 바로 뭐예요? 죽음의 권세자를 무서워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 죽음의 권세자를 무서워할 때 그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세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단은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라를
바로 아비멜렉이 취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져서 두려움의 잡힘으로 그에게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믿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죠. 무엇으로 막아요? 아브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은 천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라가 아무 수치가 없는 자인 걸 공포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이제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신부가 되기에 합당하다. 너는 정결하다. 라고 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은천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을 가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면서 이르되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만인의 어미, 천만인이 또 천이 나오죠. 그 천이 많이 되어지니 무수히 많은 자란 이야기예요. 무수히 많은 자들의 어미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성을 훼파한다는 얘기죠. 원수의 성을 완전히 훼파하고 그 성에 갇힌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고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밭에서 그 결실이 은천 세겔로 받쳐지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소출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일꾼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고 목사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얻는 것이 200세겔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 요구한 대로 은천을 받지만 그 값을 받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그 은천의 대가를 얻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기업,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기업으로 그것을 주신다. 자, 우리가 그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땅을 얻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얻을 자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동일하게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들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고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포도밭이고 포도원이고 또 주님의 포도원인 나는 또한 내 기업이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 포도원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자다라는 거예요. 은천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거기서 200을 얻는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포도원 자체가 내 거가 완전히 되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어떤 자가 되어지길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소출로 포도 결실로 거둬지는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포도원을 세를 주고 그걸 결산하는 날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하고 그 결산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산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포도원 자체가 내 것이 되어지게 하여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진 것과 영어로 되어진 것이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벽이 된 자, 나는 성벽이 된 자, 내 유방은 망대 같은 자, 화평을 얻은 자, 그가 바로 나예요. 근데 12절에 나는 그 바이니아드 포도원을 내 것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Vineyard to give. 주님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혼돈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이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을 할 때 이걸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 주어는 한 사람인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가서 자체는 슬람미와 솔로몬 왕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된 자들 사이에서 그의 신부로 맞아질 자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말 그 성전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대한 것도 성경 우리 구약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일도 나와요. 이사야서 27장 2절에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두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바로 내가 아름다운 포도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져서 한 몸으로 한 신부로 함께 단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내 기업이 되어지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또 이사야서 27장 3절에를 보면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포도원지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또 이사야서 27장 3절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그렇게 말하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 일을 하도록 맡겼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어떤 것이 만족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주님은 그때그때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맡기는 것 같이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출을 만들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 천 개를 솔로몬이 요구했듯이 그 요구한 것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지키게끔 한 것은 여호와시지만 그것을 노력하고 애쓴 사람에게는 싹을 준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하죠. 포도원의 일꾼을 갖다가 하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거기선 또 왜 한 데나리온을 각각 주는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고 영혼들을 말하고 있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시고
거기서 소출을 얻고자 원하는 것은 영혼을 얻고자 하시는 거고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맡겼더니 안 하는 자들은 다른 자에게 이거를 또 맡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거를 할 만한 자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에베소 교회 촛대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누굴 통해서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써주셔서 나를 보내셔서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벽이 되어지고 또 망대가 되어지고 화평함을 정말 얻은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포도원에서 얻고자 하는 영혼 구원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잘 감당한 자들은 주님이 바로 그 기업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임받다 버려지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은사가 나타나서 막 영혼들이 막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쓰임만 받고 버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쓰임만 받고 버려지는 자는 되지 말아야죠.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내게 기업으로 줘서 참으로 이것이 내 포도원은 내게 그냥 있다는 얘기는 내게 다섯 고을을 주고 열 고을을 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놓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남기니까 한 달란트 뺏어서 다섯 달란트 남겨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내 것으로 주시는 그 기업까지 우리는 얻는 축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가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신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입니까? 주님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십니다. 하지만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냥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 받고 끝날 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을 잘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율법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얻지 못해요.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주셔서 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고 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화평을 계속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서 내 포도원이 내 것이 되어져 This vineyard is mine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